하시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아유, 역시 동료를 잘 만나야 돼. 그것도 현재 남편도 아니고 전 남편이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두 장씩이나 주시네. 아유,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꽃순이님은 복도 많네. 이 종번제 들어갔잖아. 저 다음 노래 중에. 근데 그리워 그리워. 진짜 추억 같은 노래들인데 그 요새 신식 노래 좀 한번 해볼까 하나? 아니면 언니 뭘 좋아하셔? 아유 좀 그래 입이 이쁘냐? 보릿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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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지? 그냥 여자 키로 주셔요 이거. 네. 아,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서늘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냥 여태까지 올 들어서 이렇게 뜨거울 때 없었는데 우리 오든 날 죽는 줄 알았네. 뜨거워서. 농사는 지금, 에? 오빠.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아, 두 분이 짝이셔? 두 분? 아니요? 그럼 누구요? 이씨, 죽인데. 오, 죽인대잖아. 오빠 깔리게 생겼다. 아유. 응? 응? 보릿고개 할게. 아, 보릿고개요? 보릿고개 아니요. 아, 이놈의 지집아. 어떻게 입이 이렇게 돼버렸나 몰라. 응? 어머. 아이고. 저기, 코스니님 전 남편 같이 오신 분도 두 개 주네. 어메, 살만한가 봐. 아유,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들 주시는 거, 귀한 돈, 뭐, 많으셔서 주시겠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더 열심히 잘하라고. 우리 인간,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나 오늘은 좀 일당 좀 받아갖고, 우리 엄마 자가용한테 사드려야 돼. 그놈의 자가용 얘기하는데 난 놀래갖고, 며칠 밥도 못 먹었어요. 세상에, 나도 못하는 자가용 사달라고, 또 외제차로 사달라고. 그리고 걱정돼서 어저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아, 도대체 뭔데 왜 저 사달라고 그러냐고 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엄마가 옛날엔 이쁘게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고 그러니 이거 미는 거 작가용 있잖아. 아, 알지? 작가용 그 작가용 이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 가다 힘들면 이렇게 앉기도 않고 하는 거 그거 한 대 사드리려고. 아, 오늘 엿좀 엿좀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있다가 엿 팔더라도 나 팔아주기 싫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 네, 그래야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또 멋진 공연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옅했다고 해서 가지 마라. 아셨죠? 아셨죠? 저 옆 아 옆막대라도 대답 좀 해. 또 안 사면 되지. 하트 들어주면 안 될까? 감사합니다. 나는 오빠 떼어붙여 있어서 나는 불쌍해 보였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파란 배추잎도 주시네. 아니 그 뜨거운 데 앉아 계셔갖고 되게 불쌍해 보였어. 여기 와서 앉으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셔? 이렇게 뜨거운데. 오늘도 볕이 강해요. 아 그 저기 하트 주세요. 하트. 도와줘서 근데 하려면 멋있게 하죠. 좀 멋있게 도와줘. 기왕이면 아씨 내가 이거 빼야겠다 안되겠다. 아니 들으시는 분들도 이상하죠 그죠? 이쁘게 하트 하 그러면 되는데 왜? 근데 확실히 그
젊은 애들 노래가 신이 나긴 나요. 그죠? 그냥 젊은 애들 노래하던 김에 하나 더 해볼까? 예? 그래, 따로 좀 하자. 따로 좀. 근데 그 뭐지? 그 오빠 뭐 이걸 하지 마. 오빠 버전 하지 마. 무슨 오빠 버전 해갖고 씨. 누나 버전 해. 누나 버전. 그 참 젊은 사람들 그 노래 들어도 막 활기가 넘쳐요. 그죠? 예, 근데요. 좋아. 좋아, 좋아. 듣기 좋아. 아, 오빠 최고다. 진짜 최고다. 근데 이렇게 맞아요. 즐겁게, 즐겁게 노셔야 돼. 저 근데 이렇게 호응을 해줘서 좋긴 좋은데 짝이냐니까 아니라고 전 언니한테 혼났다. 혼났다. 오늘 밤에 가서 눌릴까봐 겁나. 주세요. 그 사실 이렇게 애들 노래 부르면 신은 나, 그죠? 신나는데 그 기왕 홍진영 거 하는데 저거 내 나이가 어떠세요? 하나 또 주세요. 홍진영 버전으로. 아, 더워. 여기로 들어와. 애기도 더워. 오빠도 여기로 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자꾸 되게 신경 쓰인다. 여기가 툭 붉어져.
좌진지 우진지 내가 그 자꾸 확인이 돼. 확인하려고 그래. 아, 나는 안 보이지. 그게요, 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각설이판에 와서 알았네. 이쪽으로 쏠리면 우지, 이쪽으로 쏠리면 좌지, 위로 이렇게 쓰면 섰지, 아래로 그러면 죽었지. 그래. 근데 오빠가 자꾸 신경 쓰이잖아. 그러잖아, 너 지금 얼마를 굶었는데. 아이고, 이뻐라, 저 말로는. 아, 나 지금 이렇게 굶었어.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찍으시라고 애쓰시는데 또 돈까지 주시네. 아유, 근데 오빠, 처음부터 나 오빠가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오 마이 갓. 아유, 부자신가 보다 또. 아유,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 어떻게. 야, 또 소리 안 질러? 아이씨.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돈 이렇게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저는, 장구도 잘 못 치고, 북도 잘 못 치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도와주신 건 도와주신 거고, 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 아, 또 그거 일부러 막 팔아주시고 또, 아, 그전에도 금산왕아 부르려고 했었어요. 요새 그거 못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밤에 배웠어요. 그죠? 너무 좋아. 그럼 분산이세요 혹시?
아닌데 노래가 좋죠. 근데 사실 그 노래조차도 여기 각설이판에서 이렇게 유행하게 해드렸어요. 좋아요. 한번 군산항아 신청곡 군산항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생을 마음 놓고 한번 불러봐도 되겠죠? 세월강하고 붙여서 주셔요. 왜 웃어도 입이 삐뚤어지면서 웃는데요? 왜 웃으세요? 꽃순이 저기 전 남편님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 어떻게 저기 매너라 하시는 분들을 감히 이렇게 손님 좀 더 의자 좀 태워야 나오시라 하지. 질리니까 좀 바꿔봐봐. 아 지랄하고 질려도 좀 참아라. 시간이 있는겨. 아 정말. 아이,
오빠 거요? 어? 아니지. 아씨. 아, 사무실 나오지 마. 아씨. 졸라 짱난다, 씨. 아, 나 하기 싫다. 인생 좀 불러보려고 그랬다. 아씨. 아씨. 그치. 아. 이제, 사실, 아, 여기. 칠도 품바님, 삼순이 품바님 보시러 오신 줄 알아요. 또 여기 이기동 품바님. 솔직히 여기 품바계에서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스키다시 자녀. 잘하는 사람이 묻어는 사람이 웃고서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있겨? 이렇게 묻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니 지루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옷도 팔아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한 두 곡만 더 들으셔. 나올 거예요. 그러자 나도 나와요. 나오실까요 이제?
하셨을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감사합니다.